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리샵튜브 진행자 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디오 평론가 김필입니다. 오늘 추천드릴 제품은 네덜란드 브랜드 실테게 클래식 레전드 380p, 680p, 880p 파워 케이블입니다. 파워 케이블 역시 그 품질에 따라 오디오 음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클래식 레전드 파워 케이블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또 어떤 소리를 들려주는지 오디오 전문 리뷰어 김편님과 함께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김편님, 실테게 클래식 레전드 시리즈는 어떤 케이블인가요? 그러니까 이 클래식 시리즈의 가장 최신 모델들인데요. 네. 오리지널 클래식이 1997년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MK2 버전이 2005년에 그리고 실텍 설립 25주년을 맞아서 나온 클래식 애니버서리가 2008년에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클래식 레전드가 2021년에 나왔고요. 아. 그래서 이 실텍 라인업으로 보면 그 상위 크라운 시리즈의 트리클 다운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텍은 은선과 실버 골드선으로 유명한데요. 클래식 레전드 시리즈에는 어떤 선재를 사용했나요? 그렇죠. 이게 회사 이름 자체가 실버 테크닉에서 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실텍은 1983년 설립 때부터 이제 은선을 썼는데 그러다가 이 은선의 전도율, 신호 전도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은선을 잘 현미경으로 보면 그 내부에 결정 틈 사이가 되게 많대요. 아. 그래서 거기에 금 원자를 주입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소리가 더 매끈하게 잘 전달이 되겠죠. 그러니까 네. 원래도 전도율이 좋았던 은의 성능을 더 높이기 위해서 실버 골드선이 개발이 됐다 이건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실버 골드 합금하고는 다른 거예요. 합금은 두 가지를 완전 녹여서 섞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얘는 실버 골드선은 그 은선 안에 어떤 미세한 틈 사이에 금 원자 하나하나를 집어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테게 클래식 시리즈는 처음부터 오리지널 모델부터 실버 골드선만 썼어요. 은선은 안 쓰고. 그래서 그 오리지널 모델이 3세대, 그리고 MK2 버전이 5세대, 그리고 애니버서리 버전이 7세대, 그리고 지금 보시는 클래식 레전드가 최신 G9, 세대를 말할 때 G를 써요. 네. 제너레이션에 갖고. 네. 그리고 G9 최신 9세대 실버 골드선을 쓰고 있어요. 먼저 380p 파워 케이블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확실히 막내 케이블이라서 그런지 이제 세 개 모델 중에서 가장 얇은데요. 굵기도 파워 케이블에서는 중요한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비싼 케이블일수록 좀 굵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실텍의 자매사인 크리스탈 케이블은 얘 실텍 파워 케이블보다 훨씬 얇은데도 제 성능은 충분히 뽑아내 주는데요. 네. 그래도 이제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비싸고 품질이 좋을수록 이게 굵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소리도 그렇지만은 안전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안전이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 파워 케이블은 잘 아시겠지만은 대전류가 흐르는 전력선이에요. 그래갖고 우리가 멀티탭에 많은 케이블 전원선을 꼽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필요 이상으로 허용 한계치 이상으로 많은 전력이 각 기기에 공급되면 화재나 고장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이 실텍에서도 클래식 레전드의 각 파워 케이블마다 허용 전력을 좀 공개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 지금 가장 얇은 380p는 150와트까지 최대가 150. 예, 150와트. 그리고 680p가 그거의 4배인 600와트까지. 아. 그리고 플래그십인 880p가 그거의 2배인 1200와트까지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력을 많이 쓰는 파워 케이블에는 이 880p, 그리고 전력을 조금 쓰는, 상대적으로 조금 쓰는 소스 기기 같은 경우에는 380p를 이렇게 나눠서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선재는 G9 9세대 실버 골드선이고 절연체는 뭐를 썼나요? 그렇죠. 이 케이블에서는 선재뿐만이 아니라 이 절연체, 뭐 네. 쉴드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절연체는 말 그대로 절연, 서로 닿지 않게 하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건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인터케이블이나 스피커 케이블은 우리도 단자가 보면 플러스 단자, 마이너스 단자
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터 케이블이나 스피커 케이블도 플러스 선, 마이너스 선이 흘러요. 그러니까 얘네를 차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떨어뜨려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감는 거예요. 절연체로. 그리고 파워 케이블도 전에 저희가 그 접지 테스트 했을 때 알아봤듯이 네. 220V가 흐르는 액티브 선, 그리고 0V가 흐르는 중성선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서로 닿으면 안 되니까 절연체로 서로 각각 감는 거예요. 그래갖고 닿지 않게끔. 그래서 이 절연체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또 음질이 많이 바뀌어져요. 그런데 이 실텍 클래식 레전드에서는 정말 절연체로는 가장 유명하다고 할 뒤편에 테플론하고 피크라는 두 재료를 쓰고 있어요. 아, 네. 그리고 이 테플론하고 피크는 이 세 개 모델 전부 다 공통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880 P니까 더 절연체를 많이 썼겠지. 그건 아니고요. 세 개 모델 전부 다 절연 효과가 좋은 듀퐁의 테플론하고 피크를 쓰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이 680P는 확실히 380P보다 굵네요. 그렇죠. 체감상 한 두 배 정도 네. 이제 두꺼워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 이 안에 들어간 G9 실버 골드선 선재 자체가 굵어진 거고요.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노이즈를 차단하는 그 실도 달라요. 그러니까 380P는 그냥 싱글 슈퍼 실딩인데 얘는 그걸 두 겹으로 한 더블 슈퍼 실딩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전자파 노이즈를 차단하니까 그만큼 소리가 깨끗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880P는 680P보다 조금 더 굵고 단자도 좀 다르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380P하고 680P는 일본의 오야이데 단자를 쓰고 있어요. 아. 물론 이제 오야이데도 되게 좋은 단자인데 이 플래그십인 880P는 그보다 훨씬 더 품질이 좋고 비싼 후르텍 단자를 쓰고 있고요. 후르텍이요? 네, 그리고 이쪽 이 플러그를 보면은 좀 금으로 도금이 돼 있잖아요. 네, 색깔이 다르네요. 그렇죠. 이런 쪽이 그러니까 이 접촉률을 좋게 해줘요. 그러니까 좀 더 전기가 잘 흐르게끔. 아. 왜냐면은 이 220V가 흐르는 게 이 선재뿐만이 아니라 단자에 플러그를 통해서도 흐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기기 간의 접촉률을 높이는 것도 그만큼 저항 없이 전기가 잘 통하게 하니까 소리에도 그게 잘 반영이 되는 거예요. 집으로 누가
레전드 파워 케이블 시청에는 NAD의 스트리밍 앰프 M33과 시스템 오디오의 레전드 40.2 스피커를 동원했는데요. 우선 이 김윤아의 고잉 홈을 380p 파워 케이블로 들어보니까 일반 파워 케이블 때보다 소리가 더 크게 그리고 뭔가 아주 선명해졌다고 할까요? 힘도 좋아진 게 느껴지고 소리결이 부드러워진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 이상으로 파워 케이블에 따라 소리가 많이 달라져서 제가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이 곡 녹음하기 전에 이제 나나님이 파워 케이블도 소리가 변화가 클까요? 막 이렇게 네. 좀 걱정을 하셨잖아요. 그래갖고 이거를 귀로 잘 파악을 못하면 어떡하지 좀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맞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큰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380p 이 파워 케이블 딱 투입을 하니까 소리가 좀 풍성해지고 무대 확 탁 트이는 느낌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피아노 소리도 훨씬 더 잘 들리고 바이올린 그 소리의 입자감도 되게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보면은 일반 파워 케이블 때에 비해서 이 픽셀 수가 확 늘어난 것 같아요. 네, 같은 음량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차이도 있었고요. 듀크 조단의 노 프로블럼을 680p 파워 케이블로 들어보면 이 처음 들리는 베이스의 저음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들리고요. 음 하나하나가 아주 단단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다시 일반 케이블로 바꿔보니까 좀 음이 둔탁해지고 또 해상력도 조금 확실히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일반 파워 케이블, 380 파워 케이블, 680 파워 케이블로 계속 바꿔가면서 한번 들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380p 파워 케이블을 투입을 했을 때에도 피아노 소리가 좀 더 맑아지고 네. 그렇죠? 그리고 무대 앞이 보다 투명해져서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680p로 딱 등급을 올리니까 처음 들리는 그 드럼 어떤 심벌의 그 세세한 어떤 디테일 네. 이런 것도 좀 확 살아나는 것 같았고 그리고 이 곡의 백민 그 베이스 저음도 더 밑으로 묵직하게 더 잘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혹시나 해서 다시 일반 파워 케이블로 바꾸니까 그 피아노 소리가 완전 주저앉더라고요. 네, 좀 감동이 덜 전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밋밋해지고 네. 그래갖고 아 정말 큰 차이가 나는구나. 다시 한번 이 곡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티에리 피셔가 유타 심포니를 지휘한 말러 1번 4악장은 정말 케이블에 따라 소리가 확 바뀌었는데요. 380p는 일반 파워 케이블보다 음량이 커지고 선명해진 느낌, 또 680p는 음량이 더 늘고 음에 이 살집이 붙은 느낌, 또 880p는 좀 최고로 선명하고요. 음 하나하나가 단단한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파워 케이블에 따라서 소리가 이렇게 달라지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지금까지 이제 여러 종류의 이제 케이블을 리뷰하면서 의외로 놀랬던 게 이 파워 케이블에 정말 따라서 생각도 못했어요. 네. 그렇죠. 소리가 확 달라지는데 이번 애들은 이 실택의 클래식 레전드도 얘는 여기서 더 들어가고 모델마다 또 차이가 나는 게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880P로 들었을 때가 역시 가장 파워풀한 소리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대편성곡에 등장하는 각 악기들의 윤곽선도 가장 선명했어요.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SMB라고 그러잖아요. 이 무대 배경이 3개 케이블 중에서 가장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대 배경이 조용했던 케이블이 바로 880P였어요. 그러니까 이 케이블 등급이 높아질수록 이 곡의 그 하이라이트인 팀파니의 어떤 그 질감 그리고 사그락사그락 거리는 그 작은 소리까지도 더 잘 들려주는 게 진짜 880P로 갈수록 좋게 들렸던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실택의 클래식 레전드 380P, 680P, 880P 새 파워 케이블에 대해서 살펴보고 소리까지 들어봤는데요. 파워 케이블이 음질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오디오도 따지고 보면 전기를 먹는 장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전기 품질이 좋을수록 소리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파워 케이블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전류가 흐르는 전력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재나 단자를 통해서 흐르는 전기가 더 원활하게 그러니까 저항 없이 잘 흐를수록 소리가 좋아지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멀티탭이나 콘센트 단자의 플러그를 연결할 때 접지 핀끼리 접촉을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파워 케이블 안에는 반드시 접지선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접지선의 품질에 따라서도 소리가 달라진다. 어느 쪽으로 소리가 더 깨끗하고 아까 말씀드린 SMB가 좋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특히 파워 케이블의 소리가 확확 바뀌는 거는 대전류가 흐르고
접지선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편님은 이 세 모델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세요? 저는 이제 이 약간 사심을 담아서 곡을 들었었는데 네. 저라면 어떤 파워케이블을 살 것인가. 물론 이제 이 돈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되게 고심을 하면서 들었는데 네. 소리로만 따지면 당연히 880p가 가장 좋았어요. 역시. 근데 가성비로만 보면 680p가 좀 끌렸고요. 아. 하지만 일반 파워케이블, 그러니까 흔히 막선이라고 표현되는 파워케이블하고 비교하면은 380p만 들어도 큰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결국 380p, 680p, 880p를 결론을 내리면 굿, 베터, 베스트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인터케이블이나 스피커 케이블로만 음질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했던 분 중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파워 케이블 교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소리를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다. 네. 이런 분들한테 이 실텍 클래식 레전드 케이블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일반 파워 케이블 만약에 쓰시고 있는 분이라면 이 380p만 바꾸셔도 큰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소리가 좀 더 맑아지고 힘이 붙는 거를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이번에 클래식 레전드 파워 케이블을 들어보면서 파워 케이블에 따라 소리가 크게 바뀌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클래식 레전드 파워 케이블은 실텍 라인업 중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음질 업그레이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케이블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텍 클래식 레전드 380p, 680p, 880p 파워 케이블의 실물과 소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소리샵 청담 매장에 오셔서 직접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나나, 저는 김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